여러분, 아직도 이걸 쓰고 계시나요? 자, 이제는 제발 좀 놔줄 때가 됐습니다. 아이폰 8, 8 플러스, 10, 10S, 10S 맥스, 10R,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12, 12 미니, 12 프로, 12 프로 맥스를 쓰는 아이폰 사용자들 중 아직도 이런 충전기를 쓰고 있다면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아니라 그게 대체 무슨 충전기냐고요? 자, 이건 애플이 아이폰 11 이전 구매자들에게 기본 제공했던 5W 충전기인데 아마 그때는 환경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죠? 이 충전기를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느리거든요. 앞서 제가 이 충전기를 5W 충전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건 이 충전기의 1초당 출력량이 5W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1초에 5만큼씩, 정확히는 5줄만큼씩 전기로 퍼줄 수 있던 기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휴대폰은 최소한 그 양의 3.6배, 그러니까 18W까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친구들이에요. 1초에 18만큼씩 전기를 퍼줘도 잘 먹는 먹성 좋은 친구들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W짜리 성능 후진 충전기로 휴대폰에 전력을 주게 되면 이 친구들의 배가 다 차는 시간, 그러니까 완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전 속도가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나는 이 결과 좀 보세요. 이제는 진짜로 이 친구를 버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사냐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대 출력 18W 이상, 아이폰 12 사용자의 경우 20W 이상의 충전기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만 아이폰 사용자가 이런 고속 충전을 체험하려면 무조건 USB-C 타입 라이트닝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거 가격 봐라,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 C타입 케이블과 충전기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노트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맥을 쓰시던 윈도우 노트북을 쓰시던 적어도 한 3에서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노트북을 보시면 USB-PD라고 해서 이 C타입 형태의 충전 케이블을 꽂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USB-C타입 충전 케이블을 지원하는 단 하나의 충전기만으로도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요. 가방 안에 노트북 충전 어댑터 따로, 휴대폰 충전기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하는 게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는 최대 출력, 그러니까 와트 값이 꽤나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노트북의 어댑터를 보시죠. 이 노트북의 어댑터의 최대 출력은 65W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살 충전기의 출력 용량도 65W여야 이 어댑터와 똑같은 속도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노트북을 18W 충전기로 충전하면 5-6천이 되지만 65W 충전기는 정상적으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휴대폰이 못해도 18W는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노트북의 경우엔 혼자서 65W를 먹지 않냐? 동시에 두 기기를 충전할 경우 필요한 출력량이 최소 80W인데 그렇게 되면 충전기 출력량인 65W를 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직접 실험해봅시다. 첫 번째 포트에 65W를 먹는 노트북을 꽂고 두 번째 포트에 최대 18W를 먹는 휴대폰을 꽂아보니 첫 번째 포트의 노트북은 45W를, 두 번째 포트의 휴대폰은 18W를 먹도록 충전량이 조절되네요. 65W 충전기에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물리면 노트북의 최대 충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럭저럭 충전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기왕이면 최대 출력 속도에 가깝게 충전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65W 충전기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용량의 충전기, 예를 들어 120W급 이상의 충전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해도 노트북의 최대 충전 속도를 보장하지만 65W 충전기에 비하면 상당히 크고 무거운 편이니 적절히 맞는 제품을 고르는 편이 좋겠죠. 자, 이젠 진짜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냐? 여러분이 지금 검색창에 65W 충전기를 검색하시면 2에서 4만원대 정도의 무난한 65W급 충전기를 하나 구매하실 수 있고 120W 충전기를 검색하시면 그보다 비싼 5에서 8만원대 충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 최소한 요글자, 그러니까 GAN 인증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GAN은 질화갈륨의 약자인데 이 소재를 활용한 충전기는 에너지 효율이 40%가량 좋아서 기존 제품보다 더 작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포트 하나의 출력이 45W, 다른 하나는 18W, 이렇게 두 개를 합쳐 65W와 비슷한 64W 충전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거든요. 반드시 포트
하나에서 65W급의 출력이 나오는 제품을 골라야 노트북에서 제대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한 케이블을 장만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60W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만약 여러분의 노트북이 60W 이상, 그러니까 100W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노트북이라면 최대한 100W의 전력까지 온급할 수 있는 100W C타입 충전 케이블을 검색해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맞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소외된 분들이 계시죠? 나는 구형 노트북이라 USB C타입 포트가 없고 따라서 PD 충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사면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트북의 충전 단자를 USB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젠더 구매를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노트북의 모델명과 어댑터를 치면 노트북 충전 단자의 내외경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수치를 확인하고 검색어에 PD2DC 젠더 플러스 자신의 내외경 사이즈를 검색하시면 그 노트북 플러그에 딱 맞는 젠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구매한 100W급 C타입 케이블에 이 젠더를 꽂고 충전하면 끝이에요. 자, 여름이 될수록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가방 안에 아직도 이런 충전기를 여러 개 들고 다니신다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최소한 15W급 이상으로 노트북을 생각한다면 65W 급 욕심이 나면 그 이상의 충전기로 구매하되 케이블도 100W급을 구매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적어도 충전기를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이미 이런 제품분들을 사신 선배분들이 있다면 어떤 제품이 가장 괜찮은지, 어떤 제품은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 댓글로 끝. 함부로 제품을 추천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말을 상품명을 말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